안녕. 오늘은 무슨 날 읽어줄게요. 테이지 세탁을 하야시 아키코 그림 김현주 옹김 한림 출판사. 오늘은 무슨 날. 아침에 슬기가 현관을 나설 때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면 세 번째 계단을 보세요. 슬기는 노래하든 말하고는 깡충깡충 뛰면서 학교에 갔어요. 엄마는 곧 세 번째 계단에서 빨간 리본을 맨 편지를 발견했죠. 엄마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세요. 1. 이라고 슬기의 글씨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죠. 엄마는 거실에 있는 케이크 상자를 열어보았죠. 상자 안에 슈크림 사이로 또 빨간 리본을 맨 편지가 보였어요. 얼른 그 편지도 열어보았어요. 마루 입구에 있는 우산꽂이 안을 보세요. 2. 엄마는 서둘러 다시 현관으로 돌아갔어요. 우산꽂이 항아리 밑바닥에 빨간 리본을 맨 편지가 놓여 있었죠. 아직 모르시겠죠? 책 속에 있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요. 3. 호호호, 이번엔 2층에 가야겠네. 엄마는 슬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책이 뭔지 알고 있었죠. 곧 2층의 슬기방으로 가서 책꽂이에서 마들린노와 주네비부라는 책을 꺼냈어요. 책을 펴자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물로 뛰어들어라는 부분의 책장 사이에 편지가 끼워져 있었죠. 빠끔빠끔 금붕어들의 연못에도 띄워놓았어요. 4. 엄마는 정원으로 나갔죠. 연못에 편지가 들어있는 비닐봉지가 동동 떠 있었어요. 금붕어들이 입을 빠끈거리며 비닐봉지를 이리저리 갖고 놀고 있었죠. 거기에는 결국 찾으셨네요. 이번엔 찰흙돼지가 입에 물고 있답니다. 오우라고 쓰여져 있었죠. 찰흙으로 만든 돼지는 슬기의 저금통. 재봉틀 위에 선반에 찰흙돼지는 작은 편지를 입에 물고 있었죠. 여기 있네요. 혼란스러우시죠? 조금 더 힘내세요. 이번엔 유리꽃병이에요. 오. 거실에 있는 커다란 유리꽃병에는 예쁜 꽃이 꽂혀 있었어요. 꽃줄기에 편지가 빨간 리본으로 매달려 있었죠. 기념삼아 모처럼 피아노도 한번 쳐보세요. 7. 이런 친절하기도 해라. 이제 슬슬 지쳐가니까 이쯤에서 한 곡 쳐보는 것도 좋겠네. 엄마는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빨간 리본을 맨 편지가 놓여 있었죠. 엄마는 편지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고는 슬기가 좋아하는 반짝반짝 작은 별을 쳤어요. 그러고 나서 편지를 펼쳤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곳이에요. 8. 이번에는 엄마도 상당히 고민했지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결국 포기하고 지금까지 찾은 편지들을 모아 편지꽂이에 꽂아두려 했죠. 그러자 거기에 빨간 리본을 맨 편지가 꽂혀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답은 편지꽂이였구나. 정말 알아차리기 힘든 곳이네. 엄마는 그 편지를 읽어보았어요. 그 편지를 열어보았어요. 축제날처럼 즐겁네요. 아빠에게 전화하셔서 호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쭤보세요. 꼭이요. 9. 엄마는 마침 나도 전화를 해보려던 참인데 하며 시계를 보았죠. 지금쯤이면 전화해도 괜찮을 것 같네. 여보, 호주머니에 빨간 리본을 맨 편지가 들어있죠? 슬기가 쓴 건데 한번 읽어보세요. 아빠가 깜짝 놀라 말했죠. 편지? 어? 진짜 있네. 이게 뭔데? 하루 종일 피곤하시죠? 드디어 우편함에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10. 엄마는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집에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보다 그거 잊지 말고 가져오시기에요. 알았어요, 알았어. 하하. 이번엔 아빠가 쿡쿡 웃으셨죠. 저녁이 되자 아빠는 바구니 하나를 들고 돌아오셨어요. 엄만 그걸 보고 아빠에게 슬쩍 윙크했지만 슬기는 바구니만 쳐다보느라 눈치채지 못했죠. 엄마는 거실에서 쉬고 계시는 아빠에게 아까 우편함에서 찾아낸 작은 소포를 내밀었어요. 하얀 봉투에 빨간 리본을 맨 소포를 아빠가 펴보자 안에서 예쁜 색종이 상자가 나왔죠. 그 상자의 뚜껑을 열자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나왔고요. 그 상자를 열자 이번엔 더 작은 상자. 이렇게 계속해서 작은 상자들이 나온 끝에 맨 마지막 열 번째 상자에는 자그마한 보라색 구슬과 빨간색 구슬이 하나씩 들어있었어요.
이 보라색 구슬은 아빠, 빨간색 구슬은 엄마예요. 슬기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죠. 이 상자들도 슬기가 다 만들었니? 정말 멋진 선물이구나. 고맙다. 그럼 이쪽도 답례를 해야지.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구니 안에서 멍멍 소리가 났어요. 아빠가 바구니 뚜껑을 열자 복슬복슬한 강아지, 갈색 강아지 한 마리가 작은 분홍빛 혀를 내밀며 바구니에서 나오려고 두 발을 올렸죠. 슬기야, 강아지를 안아주렴. 아빠 친구 집에서 슬기 주려고 데려왔단다. 슬기는 작은 강아지를 안아올려 뺨을 비볐죠. 강아지도 슬기의 뺨을 핥았어요. 그건 그렇고 오늘은 슬기의 편지 때문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이걸 다 찾으러 돌아다녔다니까요. 엄마는 아빠에게 이야기하며 9장의 편지를 보여주었죠. 아빠는 마지막 편지를 꺼내서 모두 합쳐놓았어요. 그러자 슬기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모르세요? 정말 모르세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글자를 겹쳐보세요. 편지들의 글자끼리요. 엄마, 아빠, 결혼, 기념, 일, 축, 하. 와, 오늘은 엄마와 아빠의 10번째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편지도 10장이었네요? 엄마랑 아빠는 정말 새까맣게 잊고 계셨나봐요. 와, 서프라이즈 선물이네요. 오늘은 무슨 날 여기까지 읽어드렸어요.